다 찾고 자료를 찾고 하신 분도 있고요.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하신 분인데 항상 자료를 좀 찾는 게 좀 좋아요. 제가 자동차 할 때는요 무조건 뜯고 봤어요 무조건. 그리고 A봉지, B봉지 막 봉지 있는데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떼었는데요. 그게 보니까 결국 그 제조하는 사람 만든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순서를 무시한 거예요.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예, 맞습니다. 자동차, 비행기, 헬기 다 그런데 특히 헬기 쪽은요 순서에 안 맞게끔 하시잖아요. 정말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. 자 이렇게 좀 여러분 슬슬 좀 짜증이 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제가 그런 건가요 이거? 자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예. 제 짜증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죠. 사실 저 짜증 안 나요. 저는요 이럴수록요 저한테 스스로 저한테 체면을 걸어요. 아 예, 잘 되려고 이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. 자 이렇게 하는 거죠. 자 그러면서 차무린을 세 번 하면서 이제 천천히 좀 조립을 합니다. 천천히 조립하세요. 이렇게 자 배터리도 앵코가 안 나게끔 충전을 많이 시켰으니까 잘 될 거예요. 자 오케이. 자 잠깐만 근데 주황색이네? 여러분 주황색도 있는지 알았어요 이걸?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인데 주황색 아니, 그럼 검정색? 흰색? 검정색, 주황색, 색깔 세 가지네. 색깔 안 잊어버리겠다. 오케이. 자, 배터리 넣고요. 자, 이 배터리도 넣지만 조종기 배터리 넣을까요? 자, 배터리, 예, 조종기가 커요. 버튼이 아마 이쪽이 카메라, 이쪽이 뭐, 아마 펜 도는 거. 이건 이제 나중에 버튼 생기겠죠? 배터리 몇 개 들어가나요? 네 개 들어가네요. 잠깐만요. 우리 코런도 아저씨 잠깐 만나볼게요. 가라, 잠시만요. 자, 가서 다시 보여주세요. 가서요. 자, 여기서 두 개를 뽑습니다. 그래서, 여기서, 쫙. 그 다음에, 꽂아서, 쓰레기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X8C가 잘 날릴 수 있을런지 확인해 볼게요. 올리시고. 자,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 떼는데 얘는 조종을 해야 돼요. 자, 올라가 있었네요. 이게 좀 쉽게 닫히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이렇게 하게요. 여기 나사 박으면 더 좋겠다. 그쵸? 그래서 나사 구멍도 있었네요. 자, 그렇다면은, 자, 이를 꽂으셔서 전원이 안 들어오겠지? 확인 안 했으니까요. 이거 전원을 안 켰, 켠 다음에 이게 버튼이 이렇게 제껴야지 되는 거니까요. 이 셀이네요. 나중에 삐삐 닮으면 좋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제껴서, 그래서, 이렇게. 아, 여기 좀 빡빡한데요? 오우, 이게 굉장히 빡빡하네요. 안쪽 집어넣고, 그러면, 이렇게. 아니면은, 전선을 옆으로 제껴서, 이쪽 옆으로 제낀다, 완전히 제낀 다음에, 다시, 그쵸, 이렇게 딱 세워놔야 돼요. 보세요? 딱 세워놔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얘를 전원을 키시고, 그 다음에 얘를 전원을, 여기를 키시면은, 불이 들어오고, 멈춰볼까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자. 자, 안 날아가게 해놓는데 보시면 보통 자 모드 오드 2 같은 경우는요 이쪽을 올렸다가 내리면 됩니다. 올렸다가 내리면은 이제 멈춰 불이요. 이쪽이면 아마 움직일 거예요. 보통 다 이렇습니다. 오케이 나가서 해볼까요? 자 끄지 마시고요. 왜 껐어요? 리얼하게 가야죠. 자 멈춰. 여러분 요즘 뚱이 노래 들어볼까요? 뚱이 노래? 자 오늘 다 끝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. 오늘 다 끝장 보자. 빅뱅 숫자로 노래 좋잖아요. 아니 들리는 소리는 밖에서 엔진 걸리네 엔진. 다녀올게요. 여러분 손맛 좀 보겠습니다.